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뭐든지 때려 부수는 핵펀치의 소유자 피콕 멘티스 시림프에게 몇 가지 새로운 먹이를 줘볼 건데요. 우선 갑각류인 꽃게를 줘보려고 합니다. 근처 마트에서 냉동 상태로 판매 중인 꽃게를 구입했는데요. 통째로 주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집게발 하나만 떼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난 소개 영상에서 정말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분이죠.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요즘은 제가 이분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꽃게 다리를 넣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꽃게 다리를 향해 갑자기 연타로 핵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꽃게 다리를 보고 본능적으로 큰 사냥감이라는 걸 인지해서일까요? 바지락대와는 다른 살벌함을 보여주네요. 아마 살아있는 꽃게였다면 이렇게 초반에 폭격을 가해야만 승산이 있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먹이를 돌려가며 공략하기 좋은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또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펀치음이 효과음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실제 먹이를 타격하는 소리입니다. 몇 번의 펀치로 단단한 껍질을 깬 후에 깨진 부분을 입에 대고 속살을 맛있게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깨부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쇼크웨이브로 인해 발생한 공기방울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이 피콕멘티스 시림프의 펀치력은 초속 23m에 1500N의 힘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수치만으로도 대단한 거지만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도 이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벽만 보고 먹고 계셔서 관찰을 위해 실내를 무릅쓰고 잠시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먹이를 빼앗길까봐 바로 은신처로 가지고 들어가 버리네요. 그런데 갑자기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몇 번 경고신호를 보내더니 다시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피콕멘티스 시림프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단단한 물질을 부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앞다리는 손상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키틴과 그 틈을 메우고 있는 수산화 인석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갯가재 주먹의 가장 단단한 부위는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던 구조물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항공 안전 및 보호 기구 개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자외선과 적외선을 모두 감지하고 인간보다 훨씬 많은 색수용체를 지닌 이 엄청난 갯가재의 시력도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이 피콕멘티스 시림프는 같은 갑각류를 먹이로 가장 선호하는지 지금껏 줬던 먹이들 중 가장 맛있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느덧 절반은 다 먹고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나머지 절반도 곧 사라질 듯합니다. 그런데 먹는 걸 계속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는지 앞으로 다가와서 으름장을 놓네요. 괜히 이분 신기를 건드렸다간 어항을 내리칠 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잠시 빠져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식사 시간을 준 후 다시 와봤더니 그 사이 식사가 끝나고 꽃게의 집게다리는 수많은 파편 조각이 된 채로 어항 여기저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꽃게 포식을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멘티스 형님께 인사를 드려봅니다. 반가운 마음에 사료로 잠시 장난을 쳐봅니다.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먹을 수 없다는 걸 깨닫자 심술을 부리고 돌아섭니다. 아, 이거 단단히 삐진 것 같은데요? 삐진 형님을 달래주기 위해 빠르게 사료를 던져줍니다. 와, 뭐죠?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멘티스 시림프는 갑각류 중 가장 지능이 뛰어나기로도 소문이 나 있는데요. 해외 영상을 보니 이 녀석을 길들여서 핸들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죽어도 안 할 거니까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맞아본 분 말로는 못 질하다가 실수로 손을 찍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료 몇 알로 입맛을 돋구었는지 유리벽을 볼모 삼아 더 달라고 계속 협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풍부한 단백질로 많은 양서파충류 및 육식동물들의 먹이로 활용되고 있는 슈퍼미럼인데요. 과연 이 멘티스 시림프가 곤충인 슈퍼미럼도 맛있게 먹어줄까요? 우선 슈퍼미럼의 몸에 붙은 이물질을 물에 헹궈준 후에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미럼 투입! 멘티스가 슈퍼미럼의 움직임을 포착하자마자 빠르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정없이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요. 먹이의 크기가 작다 보니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먹이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펀치 때 발생하는 쇼크웨이브의 위력만으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마치 다람쥐가 뱀을 사냥할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엄청난 손놀림으로 슈퍼미럼을 공략합니다. 정신없는 공격으로 몸이 느려진 슈퍼미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뒤 바로 입으로 가져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살아서 곤충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텐데 마치 평소에도 즐겨 먹었다는 듯 아주 맛있게 슈퍼미럼을 먹어주네요. 오늘은 이렇게 꽃게다리와 슈퍼미럼을 먹이로 줬을 때 멘티스 시림프의 먹이 반응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시나 대식가답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잘 받아 먹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어주니 사육하는 입장에서도 더 신이 나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